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명권재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작년도 기출문제였죠. 삼육대학교의 논술고사 작년도에 나온 네 문제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원이 있고 도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다 기재를 해보면은 AB의 길이가 5다. 그러면은 요 선분 AB가 지름이 되는데 요 길이가 5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BD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이등분선이니까 각도는 같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특징들이 또 있죠.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는 5와 3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AB가 지름이라는 이런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지름을 내포하고 빗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원에서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4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각도가 같다 라고 하면은 그 녀석이 가르치고 있는 요 현 BD와 현 CD의 길이는 서로 같다 까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조건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5와 3 그리고 지름이 AB다, 두 개 각이 같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4, 3 직각이라는 것을 다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요 녀석을 동그라미를 세타라고 놔둘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일단 여기서는 5분의 4가 되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나머지 AC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어진 답안에서 보니까 ADB가 90도 나오고 AD도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하면은 모든 법칙을 따라서 CD와 AD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AC의 값이 뭔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와 가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가 조건은 보니까 주기가 5인 어떤 연속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나 조건을 보니까 하나는 이차함수식 하나는 유리함수식인데 요 끝에 있는 점들의 그 함수값들은 서로 같겠죠. 즉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F-1 값은 F4값과 같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왜냐면은 주기가 5인 연속 함수니까 요 첫 번째 식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F1 값은 여기서의 F1 값과 동일하겠죠. 정확히 말한다면 얘는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1의 마이너스 좌극한 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에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은 값은 각각 같다 해서 AB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나오면은 AB를 각각 구하면은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도 이렇게 보니까, 자, 요거 1 플러스는 결과적으로 2번 조건 따라가는 거겠죠. 여기서 A 플러스 B가 9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연속이고 주기가 5인 연속 함수고 조건 가이에서 F-1과 F4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4A 플러스 B는 6이 된다 까지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연립하면 A와 B가 나오게 되므로 쉽게 답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있네요. 근데 공차가 나와 있습니다. 공차가 나와 있는데 두 개 조건을 보니까 25번째 항과 27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점점 그 값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럼 이쪽이 양수가 되겠고 이쪽이 음수값이 되겠네요.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표현해 놓으면은, 자, 원래 A의 25항은 A에서 공차를 24번 이렇게 더한 게 되는 거고, 요 녀석은 원래 초항에서 D를 26번 더한 게 됩니다. 여기서 요 녀석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 A27은 음수니까 절대값을 붙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 라고 놓고 보면 A가 뭔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D는 마이너스 4라고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도 각각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면은,
자, A25항이 A27항과 보호가 반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전개하다 보니까 아하, A1은 100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AN은 따라서 104에서 마이너스 4N을 한 것이다 까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유리화를 한번 시켜주면 되겠죠. 어떻게 시켜주는 거 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A25와 A27 봤는데 A25항은 양수였고 A27항은 음수였잖아요. 2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얘가 4가 나왔고 요 녀석은 두 번 더 공차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즉 A26항이 0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양수와 음수가 갈리기 때문에 1부터 25까지의 시그마식과 1부터 25까지의 시그마식을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을 해제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긴 1부터 25까지 그렇게 하는 거네요. 자, 1부터 25까지 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유리화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0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K는 1부터 쭉쭉쭉 넣으면은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녀석들은 A1항과 A26항이 남게 되므로 마이너스 21에서 연산을 해서 5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미정계수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건데 fx는 가만 보니까 가족권에서는 최고차항계수가 일단은 최고차항은 x의 2차식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분모는 8분의 5꼴이 되는 어떤 다항함수다 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자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 또한 당연히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f1값은 2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fx가 뭔지 유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x제곱의 계수가 8분의 5다 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f1값이 2가 나와야 되므로 fx에서 2를 뺀 요 함수 전체는 x-1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은 아까 전에 8분의 5x는 최고차항 계수가 나와 있으므로 이렇게 그냥 써줬고 나머지 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처리를 해놨어요. 전개를 했을 때 자, 나 조건을 보니까 이런 조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fx-2라는 녀석은 일단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 거는 8분의 5x에다가 플러스 a를 한 녀석이다 라고 알고 있었죠. 요 과정에서 x-1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만 여기다 넣으면 8분의 5 플러스 a는 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8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fx가 이렇게 나왔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니까 자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여기서 미분계수 구해가지고 그 미분계수와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어떤 기울기가 있겠죠? 자 f' 값을 구해보니까 f'1의 값이 2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일단은 fx가 2차함수였는데 1,f1에서 뭔가 접선이 하나 있었을 테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했었죠. 여기가 a점이면은 여기가 이제 b점이 됩니다. 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b가 이제 x좌표가 b,f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K라는 녀석은 B와 A 즉 1,F1 값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입니다. 이 X값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PK라고 할 때 자 어떤 의미의 X는 K라는 녀석이 요 곡선과 만났을 때 요 점을 PK라고 하죠. 그러면은 삼각형 A, B, PK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에 최대값을 만들려면은 요 녀석 높이가 결과적으로 최대가 돼야 되는 말이겠죠. 왜냐면은 A와 B의 좌표는 정해져 있고 얘만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요 직선과 평행한
접하는 요 PK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때의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요 곡선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 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을 찾아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작년도에 나왔던 36대학교 기출문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쭉쭉쭉 찾아가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서 조건 외에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어렵게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요 문제 주의하면서 기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